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8월 8일 오전 11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제는 통계 장난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복지부는 일주일 사이에 복귀한 전공의가 2배 이상 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수련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숫자가 아니라 일반 병원에 일반 의로 취업한 사직자들을 포함시킨 숫자였습니다. 이런 통계 왜곡까지 해야 하는 복지부 참 애처롭다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 자,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복지부 이렇게 브리핑했습니다. 5일 기준으로 수련 현장으로 복귀한 레지던트는 총 1,091명인데, 자,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의 11%인 625명이 종합병원 등에 취업해 진료 현장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 258명 대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일주일 사이에 전공의들이 갑자기 이렇게 복귀한다고?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기자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 625명이 전공의로서 수련 현장에 복귀한 것이냐, 아니면 일반 병원에 취업한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묻자, 그제서야 복지부 이렇게 답합니다. 사직 처리 완료자 5,701명 중에 625명이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한 것이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부풀리기죠. 복귀한 전공의 숫자가 너무 미비하다 보니 이걸 부풀리기 위해서 이런 통계 마사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애처롭죠? 자, 그러면 대체 그들이 취업했다라는 그 병원은 종합병원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병원이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병원급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대충 얼버무렸는데, 자, 나중에 별도 안내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사직 전공의 중 257명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368명은 의원급에 취업했다. 즉, 아니, 사직한 전공의 625명이 지금 반 이상이 취업한 곳은 그냥 개원과 일반 의로서 일반 병원에 취업한 것이지 종합병원도 아닙니다. 나머지 257명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뭐 종합병원에 취업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에 복귀해서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냥 전문의 되는 길을 포기하고 일반 의료서 지금 일반 개원과에 취업하고 있는데 이걸 마치 전공의들이 수리 현장에 복귀한 것처럼 지금 착각하도록 이건 통계 왜곡하는 것이죠. 어쩌다가 복지부가 이런 통계 왜곡까지 하게 될 처지가 되었느냐. 네, 지난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처참한 수준이었죠. 그 처참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통계 왜곡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일부터 또다시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달 말까지 7,500명이 넘는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정말 104명에 그쳤습니다. 1.4%가 지원하는데 그쳤는데 이번엔 마지막이다. 내일부터 추가 모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저 댓글을 보면은 정말 마지막인 거야? 정말 정말 리얼? 마지막 맞는 거야? 이런 식의 조롱의 댓글이 붙고 있는데, 지난달 말까지 그 지원한 전공의 숫자, 지금 뭐 흉부외과, 뭐 비뇨기과, 그러니까 이런 흉부외과 포함해서 6개 과목은 전공의 숫자가 지원자 0명이었습니다. 0. 게다가 내외산소도 거의 0%대에 머물렀는데 정말 이건 심각하죠. 지금 흉부외과 학회에서는 별도의 보도자료도 지난주 냈습니다만 흉부외과 전공의가 전국에 12명 남았다. 그중에 졸업 연차가 6명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전국에 남는 흉부외과 전공의 숫자가 6명에 불과하다. 이건 우리나라 흉부외과 대가 끊긴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런 아주 우수한 실력과 기술을 갖춘 이 선배 의사들의
그 의료 기술을 물려받을 수 있는 후배가 사라져 버린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 심장 질환 있을 때 대체 어느 의사한테 가서 수술을 받을 건가요? 이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러한 수준이죠. 이렇게 의료 곳곳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한가한 소리, 한가한 통계 왜곡이나 하고 있는 복지부 너무나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참 한심한 브리핑을 또 했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하면서 이렇게 또 전공의들 탓합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돌아온 전공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빈집털이범,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신상 털기도 빈번하다. 정부는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 아니, 정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그냥 일반 뭐 SNS 들어가서 뭐라고 욕하는지 이런 댓글 검색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할 일이라는 거죠. 엄중히 조치하겠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단한 분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 설득당할 전공의들입니까? 그동안 정부가 한 짓들이 있는데, 복귀 전공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돕겠다. 참이말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행정명령 철회와 수련 특례 허용 등 유연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전공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니, 원점 재검토, 의대증원 백지화, 이게 90%죠. 이거를 빼고 나머지 요구사항 들어준다? 그말안 믿죠. 그리고 요구사항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 그동안 해온 그 정부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앞에서는 대규모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거의 망해가는 도산 위기에 몰려가는 이 상급 종합병원에 정부가 뭘 지원했습니까? 그냥 나중에 줄그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겠다. 이게 전부였죠. 그마저도 이 집단 뭐 휴진, 어떤 휴진이 많은, 의대 교수들의 휴진이 많은 어떤 상급 종합병원에는 그마저도 주지 않겠다. 굉장히 치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정부의 말은 신뢰할 수 없는 게 이미 수십 년 동안 증명이 됐는데 이걸 믿으라고요? 제일 중요한 원점 재검토 빠져놓고 뭘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난 수십 년간 의료계는 지역과 필수 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과거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핑계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했다. 의료계가 현 정부의 의료개혁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가 못한 것을 우리는 하겠다. 과거 정부 행태 때문에 못 믿는 것 아니냐? 아니, 대체 이 윤석열 정부의 이 판단 능력, 분별력이 왜 이런 겁니까? 착각도 유분수지. 아니, 과거 정부 탓이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2,000명 던져놓고 아무 준비도 대책도 없이 이걸 아직도 6개월째 밀어붙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일이죠.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지금까지 밀어붙인 이 행태에 완전히 질려버리고, 아니, 그걸 못 믿는 거지. 무슨 과거 정부를 끌어들입니까? 한덕수 총리의 브리핑, 이게 이 정부의 수준이구나. 정말 분별력이 망가진 정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내일부터 한다는데, 이번이 마지막 저 기사에 붙은 댓글 몇 개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대 추가 모집 없다며 크크크 입만 벌리면 구라 거짓말이다. 크크 추가 모집 아니고 연장 모집이고 11% 복귀도 수련 복귀 아니고 진료 현장 복귀, 미용 의원 취직, 요양병원 취직 등 전부 포함. 아까 그 일반 병원에 취업했다라는 625명, 일반 병원 중에 지금 요양병원까지 포함된 모양입니다. 다음 달 복지부 전공의 상시 모집할 것 크크크. 이번이 진짜 진짜 정말 리얼로 진짜 마지막이다 크크크. 양치기 소년도 이 정도면 욕하겠다. 어휴, 10월에 또 이번이 진짜 진짜 마지막 하고 뉴스 내겠네. 11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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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12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마지막 크크크. 병원들이 사직서 수리 시점 1주만 늦춰달라고 했을 땐 전공의 모집 일정이 빠듯해서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 전공의 모집을 계속한다고? 좀 창피한 줄도 알고, 사과할 줄도 알고, 좀 그래라. 나름 명색이 정부 고위 공직자들 아니냐. 완전히 지금 조롱 당하고 있죠. 또 다른 댓글.
거짓말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수준이구만. 이국종 교수님 말씀. 복제부는 숨 쉬는 것 빼고는 전부 거짓말이다. 복제부는 한 번쯤은 거짓말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죄책감 정도는 느낄 건데, 참 얼굴도 두꺼워.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 농담 아니고 진짜 마지막. 지금까지는 이러 잊어라. 리얼 마지막. 엄중하게 경고하는 최종 마지막, 뚜벅뚜벅 파이널, 최종 끝판왕, 궁극 마지막, 상시 모집. 정말 재밌네요. 자, 복지부 이것들은 하나같이 수준 미달 저질들, 특히 장차관은 보건의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권력의 아부에서 출세 중. 무능한 보복부에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기사를 2월부터 계속 본것 같은데, 크크. 자, 그래서 기사마다 이런 조롱성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도 묻고 싶네요, 복지부. 정말 정말 이번이 마지막 맞습니까? 감사합니다.